그러니까 견리 사이, 우리가 이익을 볼 때는 이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하늘궁에 신인이 돈 남으면 무력 없이 가는데 신인한테 뭐 내놔놓으면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인을 어떤 돈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 신인은 평생 남한테 봉사한 사람이야. 나한테 도와줄 생각해야지. 나한테 내놔라고 하면 되는가?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잡기 바래. 알겠죠? 저 지금 본관도 우리가 기하적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지? 못 모으고 있잖아. 힘들어지고 있죠? 이런 심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꺽정이 사는 이 마을에는 국민 전체 세계를 먹여 살릴 아이템이 있어 없어? 전대미문의 불로명. 그게 허갱령 이름이죠? 이게 돈 덩어리야. 돈 덩어리. 나중에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당장 은혜롭다고 해서 해가 없나? 맞아, 맞아. 지금 은혜롭지 않아도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 지금 은혜로워도 그게 나중에 해가 될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을 젊은이가 도와달래서 돈을 펑펑 도와줘봐. 그 젊은이가 저축하는 버릇이 생길까? 차라리 허경이 한다고 해서 떼서가지고 뭘 하지? 지금 은혜를 베푼다. 큰일 나는 거야. 그 은혜가 독이 돼. 맞아, 맞아요. 내가 지금 밥은 못 먹는 노인들한테 도시락 주는 것 정도는 독이 안 돼. 맞아, 맞아. 근데 그 노인들한테 한 사람당 뭐 10억씩 주면은 그게 은혜가 될까? 독이 되는 거야. 독이 돼. 알겠죠? 그럼 일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반드시 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은혜가 될수 있어. 즉, 하늘궁에 나한테 한때 시비를 걸고 그때 했더라도 마음을 바꾸면 은혜가 될수 있죠? 다시 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도 하늘궁을 나쁘게 봤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줘. 알았죠? 그러면 그는 백궁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끝까지 하늘궁의 허갱령이는 전대미문의 불로명이 아니야. 저건 가짜야. 이런 사람, 여러분 해보니까 가짜야, 진짜야? 진짜죠? 여러분들이 우유 만들어 보지? 지금 몇천 명씩 해놓은 사람들이 많지? 그거 내가 가짜면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려. 그럼 나는 우유값 물려주다 볼일다 봐. 그래,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함께 가야 돼요. 가면서, 시간이 벌써 6분이네.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다 전하지 못했어. 알았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과거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는 살려 나가야 돼. 알겠죠? 다소의 계곡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신인과 대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나는 가짜 신인이 아니야. 알았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나는 궁합이 100점이지. 모든 인류 중에 나하고 궁합이 원수가 있나? 없다는 거. 특이하죠? 내를 욕하는 사람도 나하고 궁합이 100점이야. 특이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 여러분한테 궁합이 100점짜리 사람은 100만 명은 찾아야 돼. 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동물도 나하고 궁합이 100점. 사람도 누구든 나하고 궁합 맞으면 100점. 자, 여러분 옆 사람 손잡아. 제가 허갱년과 궁합이 100점입니까? 해봐. 다 100점이죠? 100점 아닌 사람 손들어 봐. 없죠? 이게
허경영이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말이야. 자, 다시 옆 사람하고 손잡아요. 석가모니가 쟤하고 궁합이 100점입니까? 해봐요. 궁합 맞는 사람 손들어봐. 없죠? 석가모니와 예수와 궁합이 100점입니까? 해봐. 100만 명이 해야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해. 100만 명이 해야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신인이 가짜면은 여러분과 똑같아야 돼. 예수와 석가와 궁합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신인은 지구인들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와 석가와 모든 공자 맹자는 궁합 같은 사람이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그 여러분과 똑같아. 그럼 신인이 같나 여러분하고? 전대미문의 불로명을 가져온 허경영, 요거 드림 더 임파시블 알죠?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 말이야. 신인이 뭘 가져와서? 임파시블. 인간들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온 거야. 맞나 맞나? 불가능을 가지고 온 자가 여러분을 구해주러 온 자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